덤프트럭은 90km 이상 안 나가요. 저 여기 발을 지금 풀악셀을 밟고 있는 거예요. 풀악셀을 밟고 있는데도 90km 이상은 안 나갑니다. 이렇게 발을 떼면은 속도가 줄어들죠. 법적으로 덤프트럭은 90km 이상 안 나가요. 90km 이상 나가면 안 돼요. 뭐 옛날 차들, 오래된 차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이제 속도 제한이 안 걸려 있는데 요새 나오는 차들은 속도 제한이 90km에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저 덤프트럭을 앞질러 가야 되겠다, 90km 이상 가면은 덤프트럭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. 덤프트럭 앞지를 수 있어요. 앞에 큰 차들이 있으면은 조심해가지고 앞지르게 하시면 돼요.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.